자, 보자. 무게중심. 자, 오늘 학습할 부분은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따 무게중심이 나올 건데, 내가 일단 중선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할 건데, 자, 나는 그 전에 닮음을 썼었는데, 지금 얘는 어떤 삼각형에서 두 면의 길이가 같게 중점, 이 선분 AB에다가 중점을 하나 끊고, 선분 AC에다가 두 면의 길이와 같은 딱 중점을 끊은 다음에, 걔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얘랑 얘 관계가 얘가 A면 얘가 얼마가 된다? 2A가 자동으로 된다를 말하는 거야. 자, 왜냐면요. 얘랑 얘가 길이가 같고 얘랑 얘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끼인각을 X라고 한다면 한 줄과 두 줄, 얘랑 이 아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죠. 얘랑 얘의 비가 얼마야? 1대 2죠.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끼인각이 같으니까 무슨 닮음? SAS 닮음이지. 그래서 요놈과 요놈도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니까 중점이 있으면 A면 2A다를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 문제 적용을 해볼게. 자, 오른쪽 그림에서 도와줘. 아니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좀 키우자. 안 돼요. 책에 잘 안돼요. 자, 손으로 그렇지. 빼냐. 볼게. Y랑 한번 남대야 클릭한대. Y랑 S 클릭 보여볼게. 자, 중점. 얘랑 얘가 딱 중점이고 얘랑 얘가 딱 중점이기 때문에 SAS 닮음에 의해서 닮음이다. 얘가 8이면 얘는 얼마다? 16이다. 그럼 y를 구하라네. 자, 얘가 70이면 얘도 얼마야? 70이죠. 왜? 닮음이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 135도니까 45도 되겠다. 됐죠? 됐어? 응.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얘는 뭐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요 놈과 요 놈의 길이 같은데 딱 중점이고 이번에는 거꾸로 평행선을 그었대. 자, 그럼 봐봐. 얘가 1대인데 지금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각과 이각의 크기는 같고 요각과 요각의 크기는 왜 같아? 동일각이라서 같죠? 그래서 얘랑 얘는 이번에 무슨 닮음이야? A의 닮음인 거지. 변의 길이의 비는 같다는 건 몰라. A의 닮음이라서 어쨌든 얘가 1대2의 관계니까 얘도 얼마? 1대2의 관계여서 자동으로 이거 두 개가 같아요가 이제 된다 이거야. 아까는 이거 두 개 같고 이거 두 개 같으면 1대2를 준 거고 이번에는 이거 두 개가 같고 평행하면 얘도 이거 두 개가 같아져요 라는 걸 증명을 한 거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 요놈이랑 요놈의 길이랑 손 손바닥 치고 자, 얘가 중점이야. 그 다음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동위각의 크기와 같아서 A의 닮음에 의해서 얘랑 얘도 얼마나? 1대1이 적용이 된다. 그럼 얘는 얼마? 8이고 얘도 얼마? 8일 테고 그 다음에 얘가 오면 1대2여야 되니까 1대2 밑변은 1대2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나? 10이다 적용이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중점을 연결을 했대. 이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이거 길이하고 이거 길이 같고 얘 길이 같대. 자, 그러면 봐봐. 얘가 1대2, 그 다음에 얘도 1대2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겠지. 왜? SAS 닮음이니까. 얘가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얘 동그라미 몇 개? 한 개겠죠. 그 다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관계를 보면 이게 두 줄이니까 얘는 뭐? 두 줄. 그 다음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관계를 보면 얘가 한 줄 한 줄인 건 얼마? 한 줄. 어, 저게 왜 두 줄 됐어요? 얘 왜 두 줄 됐냐고요? 얘 왜 두 줄? 비디 비디가 왜 비디 한 줄이 되면 두 줄이 됐어요? 비디 아 됐죠? 그래서 이 전체 둘레랑 얘 둘레는 관계가 어떻게 된다? 반이다. 됐지? 자,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얘가 5고 얘가 5니까 얘는 얼마다? 5죠. 왜? 1대2니까. 얘가 3이고 얘가 3이니까 얘는 얼마다? 3이다. 왜? 1대2니까. 그 다음 누구? 이게 10이니까 얘는 얼마다? 6이다. 왜? 얘랑 얘가 또 1대2니까. 그래서 작은 삼각형의 길이는 얼마겠다? 14겠다. 켰어요. 자, 그 다음 사다리꼴에 이번에는 두 변의 중점을 연결했는데 자연의 문제를 이야기해.
중시용거리도 중요하지야. 자, 봐. 사다리꼴은 닮음이 아니야. 우리가 아는 닮음은 삼각형의 닮음이지.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한 게 결국 1인이로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나한테 이 4cm랑 10cm를 줬어. 잘 봐라. 여기서 시작할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1. 그렇죠. 왜? 꼭지각이 같고 얘라가 하나하나 그 다음에 요놈이랑 요놈이 지금 편해가다고 줬거든. 그래서 동이가지 크기가 같기 때문에 A의 닮음에 의해서 1대 2 닮음이야. 그래서 요놈이 사면 얘는 얼마예요? 2겠죠. 됐어?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얼만데? 당연히 2겠죠. 1대 2니까. 그 다음 이상각형을 쳐다봐야지. 요놈과 이상각형의 닮음을 써야 되겠지.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2. 그렇죠. 이거 이거 길이 같으니까 1대 2겠지. 그럼 이게 전체 얼마다? 5다. 5에서 1을 빼니까 x가 얼마다? 3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 때리자. 자,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래. 자, 또 마찬가지 중점을 다 연결한 거야. 이 아이의 중점, 이거 두 개 길이 같고, 요거 두 개 길이 같고, 요 놈이 요 놈 길이 같고, 요 놈이 요 놈 길이 같다는 걸 준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이게 16이니까 얘랑 얘가 무슨 닮음이야? A의 닮음이잖아. A의 닮음이 아니라 몇 대 몇? SAS 닮음이라서 1대 2 닮음이지. 그래서 이게 16이니까 얼마니? 8이죠. 얘도 얼마야? 8이죠. 왜? 1대 2 닮음이잖아. 또 SAS 닮음에 의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쳐다봤을 때 또 닮음이지. 네. 그 다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쳐다볼게. 얘가 10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6이죠. 얘도 얼마야? 6이겠네. 왜? 얘는 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그래서 얼마? 28이 둘레가 되겠다. 또 왕초가 생겼어. 왕초가 안 하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했나? 했어요. 아, 맞네. 했네. 아, 맞네. 잘하네, 우리 시윤이. 아, 쟤 왜 앞에 우리 붙여요? 자. 별거 가져다. 잘하네, 너네 시윤이. 자, 봐.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중선이야. 중선이 뭐냐면, 이 꼭지점에서 반대편에 중선을 내린다라고 하거든. 중선은 반대편에 있는 변에다, 변의 뭐, 중점에다 내린 선 우리는 뭐라고 해? 중선이라고 해. 그랬더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때? 같다. 왜 같은데? 밑변이. 그렇지. 밑변이 일직선상의 두자고 꼭지점이 같은 두 개의 삼각형은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랑 같다. 밑변이 1대1이니까 넓이도 1대1이죠. 그 다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당연히 넓이가 어때? 같죠. 그래서 얘가 별표면 얘도 별표죠. 그럼 아까 이 삼각형이랑 얘랑 넓이가 같았는데 그것도 똑같은 별표를 뺐으니까 얘랑 얘도 당연히 넓이가 어떻겠어? 같겠네. 이런 거 쓰라는 얘기야. 밑으로 내자. 자, 그래서 나한테 뭐 AM의 중점이래. 이거랑 이건 길이 같대. 그 다음 전체 넓이가 24래. 자, 근데 중선을 내렸다잖아. 꼭지점 A에서 변 BC에다가 중선을 내렸대. 중선은 뭐라고? 밑변에 딱 이등분선 중점에다가 선을 내린 게 중선이야. 그럼 일단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얘가 10이고 얘도 10이겠지. 그래놓고 이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또 꼭지점이 같은 밑변의 비가 1대1인 두 개의 삼각형이야. 그럼 얘는 6이고 얘도 6이겠지.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이 뭐냐? 외심은 뭐의 교점이지? 세변의? 외심은 뭐의 교점이지? 외심 어떻게 찾지? 그 세분대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부분 쩍쩍쩍. 그거는 아 내심 아니야? 그런가? 하느라 이제 다시 잘 생각해. 빨리. 외심은 뭐의 교점이지?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이 뭐? 짝짝짝. 뭐 짝짝짝. 빨리 똑바로 얘기 안 하나? 너 내일 당장 외심 시험인데. 외심 원의 중심을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어떻게 찾아? 꼭지점으로서 나오는 세 직선이 만나는. 뭔 소리야? 어?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요? 뭐라고? 그건 아니요. 뭐랬는데야? 그 세 꼭지점에서 짝짝짝? 그러니까 아무데나 짝짝짝 하면 되나? 뭐야? 빨리 얘기해라. 중선. 중선.
중성. 야, 중성 오늘 방금 다 이렇게 했거든. 뭐야, 하늘아? 2등 분석. 내일 시험 칠게. 아, 내일 안, 내일 안. 금요일에 시험 칠게. 하늘아, 뭐야? 내일 시험 어떻게 찾아? 그래, 뭐해? 뭐해? 변해? 수직이 눈무선이야? 꼭지 몇 수직이 눈무선이야? 뭐? 어? 네. 뭐? 뭐해 수직이 눈무선인데? 새 꼭지점에 수직이 눈무선이야? 새 변해 수직이 눈무선이야? 꼭지점. 뭐래? 야, 꼭지점에 수직이 눈무선 어떻게 끊는데 도대체? 꼭지점에 수직하면서 이등분한 선이 있나? 와. 근데 일부러 하늘이는 당연히 안다고 지금 하늘이 왜 맞아요? 물어본 건데. 하늘아! 금요일에 다 칠 거야, 너희. 자, 우리 시험 뭐였지? 자, 집중. 저기 너도 싫어요. 너 그때 시험 안 쳤나? 방학 끝났어. 첫째. 첫째. 눈물 나면서. 방학 끝났어, 맞아. 방학하기 바로 전에 첫째. 네. 아, 모든 이거 왜 또 까먹는데? 어? 까먹는 거 있죠. 세일 전에 뭐라고? 수지이 눈물했어. 하늘 다 해놓고 수직이 눈무선 말해놓고 그게 변해 수직이 눈무선인지 꼭지점에 수직이 눈무선인지 말 못하고 있잖아. 꼭지점에 수직이 눈무선이 어딨노? 여기 아니 헷갈린 이유가 저거 꼭지점에서부터 이거 시끄라 길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헷갈렸어요. 그거는 성질이라고 성질. 그 다음 세변에 수직이 눈무선의 교점 두 개만 꺼도 교점은 나온다. 여기에 끄면 자동으로 수직이 눈무선이 된다. 이게 뭐야? 외심이제. 네. 그렇게 해서 왜 저번에 단 뭐 왜 저번에 그릴 건데 결국 요 놈이 뭐야 요 놈이 원질은 반질 이게 뭔데 원해 반질은 얘도 뭔데 반질은 얘도 뭔데 반질은 그래서 반질음의 길이가 같은 거 아닌가? 아, 네. 그래서 누가 이게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그래서 이 각이가 같고 요 각도가 네. 같고 요 각도가 같고 그래서 이것들이 합동 이것들이 합동 이것들이 합동 오 원해 기억나요. 쟤는 모르겠어요. 나 내심은 어떻게 찾는데? 꼭지점의 각 2등분. 그래. 새 매각의 2등분선의 교점. 그렇게 어렵게 외워야 돼요. 어. 자, 각을 이렇게 2등분하고 각을 2등분한 선을 껐을 때 교점이 생기지. 얘는 자동으로 같을 거라고. 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얘는 외심, 얘는 내심. 그랬더니 여기에 수선을 끊고 여기에 수선을 끊고 여기에 수선을 끊으면 이게 뭐 이게 뭐야? 얘랑 얘랑 얘가 반지름. 원의 반지름. 그래서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놈의 길이가 같다. 그다음 너희들이가 뭐다? 합동 너희들 합동 너희들 합동 이게 내심 아니었나? 네. 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세 꼭지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한 말이네. 그게 아니라 성들은 기억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네가 임시윤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임시윤. 왜 제한테는 안 그래요? 성질이 왜 제한테는 안 그래요? 임시윤의 성질이 이상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임시윤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아, 그다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게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는데 그러니까 얘가 세 변의 수직이 눈무선의 교점이 이 외심의 제일 처음의 정의야. 그 무게중심의 정의는 뭔데? 이 꼭지점에서 밑변에 중선을 내리고 중선은 중점에다가 내린 성분이야. 얘는 아까 뭐였는데? 수직이 눈무선이었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등분선만 내리는 거야. 알겠어? 이등분선을 내리고 여기에서 뭘 끓여 뭘 껐어? 중선을 껐을 때 교점이 생기지? 그럼 나머지 하나도 중선을 끄면 당연히 이등분할 거라고. 그래서 세 꼭지각에서 반대편에 내린 중선의 교점이야. 뭘 교점? 중선의 교점. 뭐가?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그래서 우리가 외심, 내심 할 때도 자 다음이 외심인가요? 내심인가요? 해서 막 이런 거 있었거든? 이런 거 있었거든? 이거 외심이가 외심이가 무게중심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게 중심. 이 아닌. 웃지 말고. 외심이가 내심이가 무게 중심이가. 무게 중심. 그래. 여기 수직이 표시돼 있으면 외심이야 내심이야. 무게 중심이야. 어? 여기 수직이 표시돼 있으면 뭐냐고. 그러면 외심. 외심이잖아.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니까. 근데 얘는 뭔데? 꼭지점에서 뭘 내린 거야? 중선. 중선. 중선이 내렸을 때 교점이잖아. 이건 무슨 심? 무게중심이라고. 그래서 무게중심이란 아 꼭지점에서 내린 중선이야. 각 꼭지점에서 내린 중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무게중심을 찾았어. 그랬더니 이 무게중심이 갖는 아주 큰 특이한 점이 있더라. 몇 대면? 2대1. 얘가 2대1, 얘도 2대1, 얘도 2대1. 꼭지점에서 가는 부분이 2, 변에 닿는 부분이 1인 거야. 알겠죠? 내리자. 동영상 보면서 막 다은이가 아까 쉘변의 수제 이등분선 교점 할 때 다은이가 막 답답해서 수제 이등분선의 교점 막 했을 거야. 아니요. 다은이 오빠 그런 건 잘 외운다. 신발. 자, 다은아. 자, 보자. 자, 누가 보게 누가? 어, 다은이가 보면서 맞아, 저 대답했어요. 신발이야. 자, 봐. 우와. 자, 삼각형 ABC의 머리에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 이 무게중심은 누구의 무게중심이냐면 이쪽 꼬마는 사각형의 무게중심이래. 그럼 자꾸 매직아이처럼 필요한 것만 봐야지. 이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얘니까 몇 대면? 2대1.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누면 이게 얼마? 24. 이게 얼마? 12가 나오겠지. 그 다음 이제 또 필요한 이 삼각형만 찾아보자. 이 삼각형에서 얘가 또 무게중심의 일부분 무게중심 선상이 있으니까 몇 대면? 2대1이겠지. 얘 돼요? 안 되나? 돼요. 얘가 얼마? 8, 얘가 얼마?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C, G랑 G' 길이는 8cm가 되겠네. 내리자. 문제 별로. 자, 무게중심이래. 무게중심이라고 줬어. 자, 무게중심이라고 줬는데 일단 무게중심의 특징은 이대1만 생각하면 안 돼.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이 선이 무슨 선? 중선. 그래서 표시 안 돼 있지만 얘랑 얘가 같아. 우리가 표시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랬더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1이죠. 왜? 얘랑 얘가 길이가 같은데 얘랑 얘가 평행하거든. A의 닮음이라서 1대2니까 얘는 얼마다? 1대2다. 그래서 이 X는 얼마? 18이 되겠죠. 그 다음 Y는 어떻게 찾는데? 이게 18인데 이게 18이었잖아 지금. 맞지? 이게 18인데 무게중심 선상에 있어. 몇 대면? 2대1인거죠. 됐니? 그래서 얼마? 12가 되겠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중선이네. 아, 무게중심이네. 무게중심은 중선의 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얘가 뭐? 길이가 같다부터가 시작이 항상. 그럼 얘는 얼마? 6이죠. 얘 얼마? 6이죠. 얘랑 얘가 평행한 거 보니까 동위각의 크기가 같아서 얘랑 다 같아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닮음. 얘랑 얘도 닮음. 이거 전체도 닮음.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근데 얘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럼 얘가 2대 1이라는 거는 변의 비는, 밑변의 비는 몇 대면? 2대 1이니까 2대 3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얘랑 얘 비가 얼마다? 2대 3이 된 거다. 그래서 Y가 얼마다? 4cm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무게중심과 넓이야. 무게중심은, 야, 말 그대로 무게의 중심이야. 이렇게 무게중심을 위해서 중선 긋고 중선 긋고 중선 긋고 사각형 몇 개로 나뉘어? 여섯 개로 나뉘지. 무게중심에다가 딱 심 뽑고 젓가락 같은 거 뽑고 올려놓으면 잘 올려놓으면 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야. 왜? 무게의 중심이 절대 그래서 결국 이놈 넓이가 다 어떻게? 똑같아. 알겠죠? 무게중심으로 인해서 나눠지는 사각형 넓이는 그냥 다 똑같다. 알겠죠? 밑에 내려. 옛날에 증명을 했었어. 자, 그럼 볼게.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래? 60일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럼 하나 더 커져 있어야지. 왜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눠져야 되니까. 그럼 한 덩어리가 얼마? 10이겠죠? 그럼 얘가 얼마? 10.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보자.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안 꺼져 있더라도 이거 두 개 같고 이거 두 개 같다 그림 나오면 나는 무조건 대각선을 긋고 시작해야 돼. 됐어? 그럼 봐. 이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이 있는데 평행사변형의 특징, 평행사변형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뭐해? 이등분하죠. 그래서 요놈 길이 같은데 이놈과 이놈의 길이가 어때? 같죠? 됐어?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을 쳐다보니까 야, 이 선이 무슨 선이야? 중선이죠. 밑변에 딱 중점. 이 선도 무슨 선이야? 중선이죠. 아, 그래서 네가 뭐다? 무게중심이다.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얘네. 그 다음 이 삼각형에서도 얘가 무슨 선? 중선이죠.
이것도 여기 같으니까. 얘가 무슨 선? 중선이죠. 또 얘는 일삼각형이 뭐다? 무게중심이다. 두 개의 무게중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몇 대 몇? 2대 1, 2대 1, 2대 1, 2대 1 이렇게 가겠지. 그럼 잘 봐. 얘가 2대 1이야. 근데 얘도 뭐야? 2대 1이야. 근데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은 뭐지? 합동이죠. 왜? SSS 합동이지. 그래서 이게 2고, 이게 1이고, 이게 1이고, 이게 2면 얘도 얼마야? 이거는 2겠지. 됐어? 그래서 2대 2대 2다. 즉 1대 1대 1이다. 까지 다 기억을 해야 돼. 잃어볼래?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나오겠지. PQ의 길이 얘의 길이를 구하란다. 자,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대각 선을 끄우면 얘가 뭐? 중점. 무게중심. 얘가 뭐? 무게중심. 2대 1, 2대 1이라서 2대 2대 1이라서 1대 1대 1이다. 그래서 얼마다? 6이다. 되겠죠? 진짜 끝까지. 안 해? 너. 자, 다시 치웠어요. 빨리 뽑아놔. 아니, 아니에요. 뭐. 야, 내려. 더 내려. 문제를 얘기할게요. 봐봐. 자, 중점을 연결했다. 3등분점이다. 그때 GF의 길이를 구하라. GF, 이놈의 길이를 구하라. 자, 볼게. 여기에서 뭐에다 선을 껐지? 일단 중선을 껐네? 네. 맞나?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1대 1이고, 뭐, 나온 데는 별로 나올 건 없네. 근데 일단 이게 10이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자. 얘가 10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몇 대 몇 닮음이야 지금? 1대 2 닮음. 그렇죠. 1대 2 닮음이지. 그래서 이게 얼마다? 6이라고 되겠지. 됐어? 그 다음 뭐 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또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2. 1대 2 닮음이죠. 됐어? 왜 1대 2 닮음인데 근데? 쟤랑 삼각형 동의가. 얘랑, 뭐가? 뭐라고? 쟤 CF랑. 그치. 봐봐. 아까 얘랑 얘가. SAS 닮음이었잖아. 네. 1대2, 1대2 이게 같아서 SAS 닮음이니까 요놈과 요놈의 갈피가 같고 요놈과 요놈의 갈피가 같다 이게 밝혀졌거든. 얘네요. 그래서 얘랑 얘가 또 다르다는 것까지 밝혀졌거든. 그래서 얘도 닮음인 거야. 얘네. 그럼 몇 대 몇? 1대2 닮음이면 얼마다? 3이다. 그래서 뭐 물어봤니? 지혜도 뜻한데. 얘도 밑으로. 자, 잘 봐. 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고추선을 끊는 문제야. 왜냐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려볼래?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이 길이 이 길이가 같다고 주거든. 근데 내가 어차피 뭐 여기서 아무 닮음 없어. 어떤 삼각형도. 근데 내가 얘랑 얘랑 딱 중점이 있으면 얘랑 같이 뭐 평행선을 하나 긋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면 봐. 얘랑 얘가 뭔데? 닮음이죠. 그래서 얘가 얼마야? 5죠. 여기까지는 찾았는데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뭘까? 닮음일까? 합동일까? 합동이죠. 왜요? 이거 길이가 같다고 줬고 얘랑 막국지각이 같고 얘랑 얘도 같고 그래서 ASA 닮음 합동이죠. 그래서 얘가 오면 얘가 얼마다? 5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위로 한번 풀어볼래? 어? 아까 그 합동에서 두 각이 있으면 그 사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다시 천천히 할게. 일단 얘가 얼마? 얘랑 얘가 같죠? 이거 같죠? 예. 얘랑 얘가 같죠? 예. 그럼 봐봐. X동그라미 180에서 X동그라미니까 얘랑 얘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ASA 합동인 거야. 됐지? 위로. 여기 쌤 얼굴은 약간 잘려. 일부러 화면 크게 나오려고. 나 또 마찬가지야. 봐봐. 중점이 나왔어. 그럼 평행선 하나가 있어야지 1대 1을 풀 수 있어. 우리는 뭐 끄라고 여기에 보조선을 꺼라고 얘랑 얘가 서행하다가 보조선을 끄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자, 봐 얘를 뭐라고 놓을까? 얘를 A라고 놓을게. 그럼 얘는 몇 A? 2A. 왜? 1대2 닮음이니까. 그 다음 얘랑 얘는 뭐라고? 합동. 왜?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도 같겠지 결국 다. 됐어? 그래서 얘가 A면 얘도 얼마야? A죠. 그래서 3A가 얼마? 24라고요. 그래서 A는 얼마? 8이겠네. 그래서 뭐 구하는 거야? 답은 8이네. 그렇죠. 수치가. 자, 일단 피타고라스까지 하자. 네? 아니요. 왜? 어차피 숫자 다음 주까지잖아. 아, 금요일까지잖아. 금요일? 아, 쌤. 왜? 빨리. 빨리 내려오시죠. 한 번은 나왔는데. 아,
젓가락인데. 많아요. 그럼 얘는 뭔데?
직사각형이잖아. 이게 얼마? 10이니까 이게 얼마? 12죠. 얘가 5죠. 그래서 이 놈은 얼마일까요? 12. 그렇죠. 그래서 넓이는 뒷면 나기 아랫면 29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시오. 됐죠? 아, 귀찮은 건 절대. 자, 정사각형이라는데 이 사람의 넓이를 구한다. 이놈의 넓이를. 자, 우짝토. 일단 내가 8이니까 정사각형이라 쓰기가 얼만데? 6이죠. 됐어? 그 다음에 어쩌지? 요놈이랑 요놈이 뭘까? 합동. 합동이지. 왜 합동인데? 일단 얘랑 얘가 두 줄이고 얘가 두 줄이니까 길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한 줄이면 이것도 한 줄인 말이야. 네. 맞지? 왜? 저거 한 면이 니까 그렇지. 한 면에 우리가 실수하고 똑같으니까. 그 다음 이게 90도고 이게 90도니까 두 개가 다 뭐? SAS 합동이겠지. 됐어? 근데 이게 동그라미라고 이게 꼬표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꼬표가 90도잖아. 그럼 얘도 뭐? 꼬표고 얘가 동그라미여야 되겠지? 합동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꼬표가 얼마라고? 90도라며. 그럼 얘도 얼만데? 90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게 얼마라고? 8이야. 6, 8 얼만데 얘? 10. 그럼 얘도 얼만데? 10. 합동이었으니까. 그래서 넓이 얼마나? 100이다. 대충 꼽히면 안 돼. 아, 동그라미 꼽혀고 얘도 합동이라서 꼽히니까 얘가 90도가 된 거야. 그래서 정사각형이 된 거야. 안에 있는 놈도. 자, 다음. 아, 설령 그게 뭐야? 그 지역구가 보였어. 나 제 지역구가 지금. 아니야! 자, 피타고라스에서. 아, 나 제 증명법 중에 하나야, 근데. 자, 피타고라스 우리가 증명을 하는데, 일단 피타고라스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요노,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내가 증명하는 거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 이렇게 A 제곱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그래서 이 아이를 A를 한 변으로 가지는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어. 맞아. 그 다음 B를 한 변으로 가지는 정사각형을 위에다가 또 하나 그린 거야. 그 다음 C를 한 변으로 가지는 정사각형을 밑에다 하나 그렸어. 자, 이렇게 그렸더니 넓이가 같은 삼각형들이 엄청 많이 존재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잘 기억해. 이 아이부터 볼게. 이 삼각형. 이 삼각형으로 시작을 한다. 자, 이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어디 있었지? 위에. 위에? 아, 얘는 근데 당연히 맞죠.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갔었어? 1로 넘어갔었어. 아, 네. 왠데? 아까 정사각형이었잖아. 얘랑 얘가 뭐해? 평행하죠? 맞아. 두 평행선 사이에서 밑변이 똑같은 두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당연히 같죠. 왜? 이 빨간 삼각형의 밑변이면 이게 수직이니까 높이도 얘가 수직이니까 이게 높인데 이 파란 중각 삼각형도 결국 밑변이면 평행선 사이의 높이, 거리인 얘가 높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 얘랑 똑같은 넓이가 똑같으면 어디로 넘어갔지? 1번, 2번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 3번이 어디로 넘어갔었어? 1로 넘어갔었어. 이 파란색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넓이가 같아. 자, 왜 같았을까요? 잘 봐.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얘의 길이랑 이 검정색 삼각형에서 얘의 길이 같나 맞나? 맞죠? 왜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처음부터. 그 다음 이 빨간색 삼각형, 아니야 파란색 삼각형이었죠? 다시 파란색 삼각형에서 검은색으로 넘어간 거야 지금. 요거였지. 됐어?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이 길이랑 이 검정색 삼각형에서 이 길이 같나 안 같나? 파란색 삼각형에서 이 길이랑 검정색 삼각형에서 이 길이 같나 안 같나? 맞죠? 왜? 얘가 정사각형이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끼인각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 아까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요 길이, 요각이랑 끼인각, 검정색 삼각형에서 이것만 같으면 SAS 닮음이 되는 거지. 근데 봐, 일단 얘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90도인데 요 안에 있는 이각을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 이각은 90도 아래 동그라미잖아. 그럼 이 검은색 이각도 아까 얘가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이게 90이라서 90도 아래 동그라미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 요놈에서 일로 넘어온 거는 평행선의 정지로 넘어온 거고 여기 셀로 넘어간 거는 뭐에 의해서? 합동에 의해서 넓이도 똑같았어. 무슨 합동? SAS 합동에 의해서.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어? 여기로 넘어가야 되겠지? 아,
아이고 미안. 여기에 선이 수선이 하나 떨어져 있어. 여기로 넘어가야 돼. 얘는 또 왜 같아요? 두 개의 평행선 사이, 평행선을 끈 거야. 왜? 수선, 수선이니까. 두 개의 평행선 사이에 밑변이 같은 두 개의 삼각형, 이 검정색과 이 빨간색은 당연히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됐어? 그래서 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왔고, 여기에서 합동에서 검은 삼각형으로 넘어왔고, 검은 삼각형에서 다시 빨간 삼각형으로 넘어갈 거야. 얘들, 그랬더니 이 빨간색 삼각형이 몇 개? 여기 두 개잖아. 맞나? 얘랑 얘가 합쳐져서 이 삼각형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삼각형이 여기 여기 합쳐져서 이 직사각형이 됐죠. 그래서 아까 이 안의 넓이가 뭐였는데 얘들아? 얘 한 개를 쌤 B로 잡았었잖아.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뭐? B의 제곱이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뭔 거야? B의 제곱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자, 빨리 얘로 넘어갈게. 요 놈에서 어디로 넘어가겠어? 1로 넘어가겠지? 왜? 평행선 사이에 성질이야. 평행선 사이에. 됐어?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어디로 넘어가겠어? 1로 넘어가겠지. 1로. 1로 넘어가겠지. 이 두 개 합동. 이 변과 이 변을 가지면서 띠인가 있는. 그 다음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 마지막에 1로 넘어가겠지. 이해돼요? 두 개의 평행선 사이에서 밑변이 같은 두 개의 삼각형. 그래서 아까 이 안의 넓이가 뭐였는데? A 제곱이었잖아. 얘랑 얘가 합쳐진 얘도 어때? A의 제곱이겠죠. 얘되나? 그럼 아까 이 변을 우리가 C로 잡았잖아. 이 안의 넓이가 뭐였니? C의 제곱인데, C의 제곱은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똑같다가 증명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어? 아, 나 라이트가 진짜. 자, 그래서 ABF의 넓이를 말한다. 자, 뭐라고?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잡아. 이 삼각형에서 어디로 넘어가? 여기로. 안 넘어가. 어디로 넘어가? 여기로 넘어가죠? 뭐에 의해서 같아? 무슨 합동? 무슨 합동? 그 SAS. SAS 합동.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꺼져 있어야 돼? 수선이 꺼져 있을 때 이 파란 삼각형에서 어디로 넘어가? 이 검정 삼각형 여기로 넘어가지. 다 기억해 이거는.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일단 얘랑 넓이가 같은 게 뭐야? 요 놈인 거야, 요 놈. 됐나? 그래서 뭐 구하랬는데? 9, 15네. 이거 얼마였어? 10. 10이었죠?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인데? 144인데 반이니까 얼마다? 70이다. 됐어? 끝! 자, 피타고라스 쭉 나왔네. 쭉 나왔네. 여기 있네. 자, 여기서 직각삼각형인 거 뭐 있을까? 기울. 기울. 삼사오고 디귿. 디귿 또? 뭐예요? 아, 없어요, 없어요. 없을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대충 아는 것만 아는 거야. 근데 얘는, 야, 이런 거 볼 때, 야, 이건 절대로 아니지. 왜 이등변 삼각형이야? 맞아. 근데 뭐 직각이 이등변일 수도 있잖아. 어쨌든 36 더하기 36 예의 제곱 더하기 예의 제곱이 100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 요 놈은 12, 16? 20인데 어쨌든 해보자. 144. 자, 이런 거는 일단 끝자리만 하게 되는데 얘 제곱하면 제일 끝자리가 얼만데? 아, 얘는 끝자리가 6. 얘는 끝자리가 4. 이거 두 개 더해서 끝자리가 4가 나와야 되잖아. 아닌 거죠. 얘도 끝자리는 1. 끝자리는 5. 끝자리는 0. 이거 두 개 더해갖고 끝자리 0이 나올 수 없죠. 얘는 9. 얘는 6. 얘는 5. 나올 수 있네. 그럼 확인해봐야 되겠지? 아니요. 확인해봐요. 맞아요, 여기는. 근데 이제 저번에 계산기 두드려도 돼요? 아니요. 뭘 이렇게 살기야? 계산기 푸는 사이에. 25 곱하기 25, 125까지 알아. 근데 23은 몰라. 25 곱하기 25. 25 곱하기 25. 625인데요. 아니, 어떻게 625 올라갔어요? 125가 됐어요? 아, 125는. 자, 여기까지 나가. 자, 설명해드려. 자, 두 개. 자, 봐. 우리가. 긴변의 제일 긴 변이야, 제일 긴 변. 제일 긴 변의 제곱과 나머지 제곱의 합을 확인했을 때, 같으면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이게 더 작으면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 이거 더 크면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 자, 그래서
중에서 누가 삼각형인 걸 골라라. 자, 제일 긴 면의 제곱이랑 얘의 제곱이랑 얘의 제곱을 더했을 때 누가 커 지금? 요 놈이 크네요. 맞나? 아, 이거 맞아요. 무슨 삼각형? 얘가 삼각형. 어? 얘 정답이었어. 그 다음 얘의 제곱 81이랑 얘의 제곱 16이랑 얘의 제곱 64 나오면 누가 커요? 얘가 크네요. 네네. 무슨 삼각형? 둥각. 답 나왔네. 자, 얘의 제곱 36 더하기 49, 81 누가 커요? 얘가 크지? 뭐? 얘가 36 더하기 81이랑 100을 비교하면 누가 커요? 얘가 크죠? 무슨 각? 얘가 삼각형. 90, 25는? 직각. 직각. 됐어?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뭐라고? 그걸 안 했냐? 여기까지. 숙제는 몇 쪽이지? 아니요. 7년 8번까지.